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12회 웹어워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의 수상 기업과 대한민국 인터넷 전문가들의 축제 행사를 축하하는 축하의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하의 말씀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고문이신 천주욱 창의력연구소 천주욱 회장님께서 행사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천주욱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을 하는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벌써 12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참발전이 많았습니다만 점점 더 행사 규모가 커지는 것에 상당히 저로서도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올해 연말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금년 1년 동안 가장 쇼킹한 뉴스랄까 가장 멋진 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이 화폐가 없어질 거다. 그 이야기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그거다. 야, 참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기로도 앞으로 빠르면 뭐 4, 5년 늦으면 10년 내에 저 생각 같아서는 종이 화폐 종이로 만든 돈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또 최근에 삼성페이, 알리페이, 뭐 텐페이 이런 애플페이 해서 간편결제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뱅킹이 이제는 본격화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는 금융 사이트 자체가 페이먼트 사이트 자체가 포탈 기능을 갖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대가 지금 오늘 수상을 하신 기업들이 다 대상이 될 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터넷에 관심을 갖던 1997년, 98년 중국에 알리바바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급격히 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따뜻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고문이신 천주욱 창의력연구소 천주욱 회장님의 축하의 말씀이십니다.